여기 스파크는 제가 2017년 12월 초에 저기 창원 가가지고 직접 가져온 신차로 출고한 스파크입니다. 옵션은 LTG,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에서 뭐 뒷자리 사이드 에어백하고 주간 주행등 DR을 추가한 차값이 그때 한 1500이었나? 1550이었는데 현금 할인이라고 하죠. 현금 할인 100만원 가까이 받고 사업자는 또 10% 경차는 10% 환급이 되거든요. 사업자는 뭐 이렇게 받으니까 실제 구매 가격은 한 1200 정도 됐습니다. 지금 봐도 예쁘지 않아요. 요즘 스파크는 까는 거라기보단 요즘 스파크는 여기 뭐 약간 크롬이 더 이어져 있잖아요, 눈하고. 근데 얘는 오히려 더 깔끔하니 전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주간주행등 딱 들어오면 예쁘거든요. 특히 밤에 제일 예쁜데 뭐 밤에 다른 차도 다 예쁘겠죠.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뽑으면 흰색을 웬만하면 흰색으로 뽑는 편입니다. 흰색이 뭐랄까 밤에도 가장 안전하고 다른 운전자한테 가장 잘 보이고 뭐 세차도 잘 안 해도 돼요. 그래도 깨끗해 보여요. 그리고 휠은 좀 가분한 16인치입니다. 원래 14인치, 15인치, 16인치로 나오는데요. 이게 그때 제가 2018년식 뽑을 때,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18년식 뽑을 때 앞에 DR에 주간주행등을 선택하면, 옵션으로 선택하면 16인치가 강제로 따라와가지고 16인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경차는 16인치는 좀 오버거든요. 연비도 떨어지고 좀 나가는 것도 느려집니다. 요즘에 또 이제 분리돼서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안 좋았죠. 이건 원래 없는 겁니다. 없는 건데 그냥 달았어요. 이거 원래 이쪽도 있었거든요. 떨어져가지고 그냥 이대로 타고 다닙니다. 그 스파크를 그때 선택했던 이유가 그때 쉐보레 매장 왼쪽에 기아 매장 있었어요. 기아 매장. 기아 매장 들어가가지고 모닝도 있어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는데 스파크하고 그 문 닫는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. 약간 모닝은 깡통 느낌?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소리 들리시나요? 얘도 뒷자리는 좀 가벼운 소리거든요. 얘도 그냥 뒷자리는 그냥 좀 얇아요. 이거 여기가 얇아요. 뒷자리는 뭐 비슷한데 이거 앞자리 앞에는 문도 꽤 두께가 있고 닫았을 때 그 묵직함이 달라가지고 이거 하나로 그냥 샀습니다. 별거 없어요. 뭐 쉐보레 막 좋아서 산 건 아니고 그냥 모닝이랑 비교하니까 저 왠지 쉐보레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. 뭐 옵션은 뭐 모닝이 더 좋겠지만 공간은 이렇습니다. 저기 내비게이션은 10년 됐는데 이제 내비 용도로 쓰지 않고 저 후방 카메라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쉐보레는 좀 특이하게 여기서 전조등 각종 등화류를 조절해요. 이렇게 다이얼로 틱틱 돌려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시티 모드 핸들 있고 차선 밟으면 소리 나는 거 설정하는 거 있고 뭐 DSC, ESC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있습니다. 쉐보레는 CVT 미션을 쓰는데요. CVT 미션이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 CVT는 꽤 괜찮아요. 내구성도 확보가 됐고 연비가 참 마음에 드는데 얘가 수동 미션으로 환산을 하면 기어비가 8단이에요. 8단 CVT라서 그래서 고속에서도 100km로 달리면 한 RPM이 한 2300, 2400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110으로 달려도 3000이 안 넘어가요. 그래서 한 100km로 고속 달려도 연비가 한 20 이상 나옵니다. 실연비 그 정도로 연비 기어비가 참 좋아요. 그러니까 조속에서의 기어비도 좋고 고속에서의 기어비도 좋습니다. 아래 시거즈 있고 USB 하나 있고요. 저는 그 오토 에어컨 넣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미 그때 차값이 1500 얼마였는데 오토 에어컨까지 넣으려고 하니까 한 1700 되더라고요. 아, 1700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뭐 어차피 1700에 사도 뭐 부가세 환급 받고 딜러 현금 할인 계산하면 뭐 실제 구매가 1300, 1400 이러겠지만 일단은 찍히는 가격이 1700이잖아요.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오토 에어컨 뺐습니다. 오토 에어컨 빼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냥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전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. 실내 공간은 뭐 일렬은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2열은 좀 확실히 좁죠 아무래도. 그리고 안전상 일반 세단은 이렇게 뒤에 사람이 2열에 앉으면은 뒤에 이제
트렁크라고 하죠. 트렁크가 이렇게 엉덩이 많이 나와가지고 누가 뒤에서 치더라도 어느 정도 먹어줄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잖아요. 찌그러지는 공간. 근데 이 경차는 이 뒤에 사람이 앉잖아요. 그럼 이 뒤에 공간이 이거밖에 없어요. 사실 이거 없는 수준이거든요. 누가 뒤에서 딱 치잖아요. 그럼 바로 말려 들어와서 승객을 가격할 수 있는 좀. 그러니까 뭐 이건 경차 잘못이라기보다는 태생에 의한 그런 건데. 아무튼 뭐 안전 생각하면 탈 수는 없는 차인데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. 그리고 얘 제가 사이드 에어백 그 추가했다 그랬잖아요. 여기 에어백 얘가 한 15만 원이었나?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왠지 15만 원 때문에 더 다치면 좀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사이드 에어백 하나 추가했습니다. 요즘에 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옵션이 뒷모습은 이렇습니다. 뒷모습은 솔직히 그렇게 막 예쁘진 않아요. 그냥 뭐랄까 풍뎅이 느낌? 곤충 풍뎅이 느낌인데 그나마 마음에 드는 게 이게 이제 밤에 되면은 여기 선으로 불이 딱 들어오거든요. 전구선이 아니라 약간 예쁜 선으로 딱 들어와요. 그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거는 하나 마음에 듭니다. 뭐 그거 외에는 심술이 있는? 쬐 깠는데 심술이 있는? 약간 그런 애 같아. 사제로 설치한 구멍 뚫어가지고 실리콘 마감해서 배선 딱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든 후방 카메라입니다. 산책 가게? 트렁크는 여기 아래에 있고요. 엠블럼 아래에 있으니까 열면 이렇게 열립니다. 사실 트렁크는 많지 않아요. 공간이. 아래 바닥을 드러내면 좀 공간이 더 생기는데 지금 이 상태는 원래 순정 바닥은 아니에요. 끄집어내가지고 아래 철판 바닥까지 이용해서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지 원래 이 정도 공간 나오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요즘 뭐 아반떼, 그랜저, 제네시스 이런 세단과 비교하면 그냥 뭐 잠깐 가방 몇 개 넣는다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. 경차를 타는 이유가 뭐 돈이 엄청 많다면 경차를 잘 안 타겠죠. 뭐 돈이 많아도 경차를 타는 사람은 타겠지만 경차를 타는 이유 중 대부분이 바로 이 경제성과 관련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스파크, 그러니까 스파크든 모닝이든 경차는 똑같은 조건에서 정말 특수한 조건이 아닌 이상, 그러니까 연 1년에 뭐 4만 키로, 6만 키로, 5만 키로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경차가 같은 조건에서 1년 유지비가 무조건 저렴합니다. 일단 자동차세. 자동차세 뭐 10만 원 나오죠. 10만 원. 1년 자동차세도 저렴하고요. 그 다음에 보험료. 같은 사람 기준으로 경차는 무조건 저렴합니다. 웬만하면 저렴해요. 보험사마다 다르긴 한데 경차라는 이유로 10% 할인을 해줍니다.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공연 주차장 50% 할인해주죠. 보험료 저렴하고 부품비나 공인비도 저렴합니다. 그 다음 연비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. 뭐 차가 한 대 있다면 아니면 경차 한 대 뭐 화물차 이렇게 있다면 그 경차 사랑 카드라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게 1리터 250원씩 할인해줍니다. 물론 무한정 250원은 아니고 1년에 20만원인가 그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. 아무튼 1년에 20만원이라고 해도 1년에 한 만키로 정도는 250원씩 할인을 받으면 탈 수가 있습니다. 얘들아 왜? 그러니까 경차는 유지비 하나로 보는 거예요. 유지비 저렴하게 타는,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. 그리고 얘도 주차 난이도가 정말 쉽습니다. 차가 앞뒤로 짧고 좌우폭도 전폭도 가장 짧고 차가 짧기 때문에 이런 대형 큰 차에 비하면 주차 난이도도 쉽고요. 근데 이제 타다 보면 좀 아쉬움이 있죠. 좀 넓은 공간, 좀 더 좋은 승차감, 더 큰 차체에서 오는 안정감, 안전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타다 보면은 좀 대형 차, 좀 고급 차가 계속 그리워지게 되죠. 그러니까 완벽한 차는 없죠. 유지비를 저렴하게 타는 대신에 이제 이것저것을 포기하게 되고 아쉬운 점도 많고. 근데 또 유지비가 덜 들고 기름도 뭐 바닥에서 뭐 가득 채워봐도 4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. 그런 거 볼 때마다 부담도 없고 오히려 부담이 없으니까 더 차를 즐겁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. 얘 특징 중 하나가 대형 세단은, 그러니까 좀 고급 차는 한 2, 3년만 타면은 감가가 상당히 되잖아요. 그게 애초에 절대값, 구매 가격부터 비싸니까 나중에 2, 3년 지나서 팔 때도 수천만 원 거의 기본으로 깔고 손해를 보죠. 5, 6천만 원짜리 차를 차면 2, 3년 지나면 일단 몇천 원 깔고 손해를 봅니다. 근데 경차는 수요가 있어요, 확실히.
예전이나 지금이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막 일반 세단처럼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아요. 그냥 좀 타다가 팔아도 별 손해가 없고.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중고를 살 때, 중고로 팔 땐 좋은데 중고로 살 때는 좀 안 좋죠. 왜냐면 가격이 좀 비싸요, 중고로 살 때는. 저도 원래는 경차를 그냥 중고로 사려고 했다가, 그러니까 예전에 그 비스토라고 2003년식을 타고 다녔는데 그걸 폐차하고 나서 중고를 알아봤는데 중고 가격이 좀 연식에 비해서 좀 많이 비싼 거예요. 어느 정도냐면, 아, 이 가격이면 그냥 중고 안 사고 새 차 살고 말지. 이 정도 수준으로 경차 중고가 비쌉니다. 저도 원래 새 차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, 이 차는 지금,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10개월 정도 됐는데, 2년 10개월 동안 한 3만 9천, 거의 4만 키로 가까이 탔고요. 그러면서 뭐 한 거는 엔진을 갈아주고 에어컨 필터는 제가 갈고, 워셔액이 좀 분사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그거 좀 조절한 거, 그다음 문 뒤에 트렁크 문 있죠, 거기서 뭐 방지턱 지날 때 찌그덕 소리 나가지고 조치 받았는데, 뭐 조치 받아도 소리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나긴 납니다. 좀 그래도 이 이제 자동차 유지 비용 부담을 덜 느끼면서,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 이동수단이 필요하다, 자기만의 이동수단이 필요하다, 그러면 저는 이 경차를 추천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유지비용에서 부담이 되면 사실 편하게 즐길 수가 없고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.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그게 즐거움이 아니게 됩니다. 아무리 그게 뭐 즐거운, 재밌는 차고 운동 성능이 좋고 안락해도 그게 안 되거든요, 그 유지비가 부담스러우면. 근데 경차는 뭐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거의 공짜로 타는 기분이에요. 나라에서도 뭐 리터당 250원 지원해주지, 뭐 새 차로 뽑아가지고 뭐 딱히 고장 날 것도 없고 돈 들어가지도 않지. 게다가 얘는 5년 무상 보증이거든요. 요즘에 3년으로 바뀌긴 했는데 제가 2017년 12월에 뽑았을 때는 무상 5년이었습니다. 그 명의가 안 바뀌는 조건 하에. 그래서 앞으로도 한 2년 동안은 뭐 수리비 걱정이 없고요. 톨비 뭐 고속도로 잘 안 가긴 하는데, 만약 일반 차였으면 2만원 나올 거, 얘로 지나가면 만원씩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얘보다 연비 좋은 디젤 차들은 참 많아요. 근데 얘는 연비가 좀 떨어지지만, 그런 디젤에 비해 고속도로 톨비가 반값이니까 그걸로 이제 부족한 연비를 상쇄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하루에 그 고속도로를 왕복으로 해서 총 500km 가까이 타도 톨비가 한 13,000원?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. 진짜 저렴해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봐도 꽤 경차가 좀 순딩순딩한 맛이 아니라 좀 괜찮지 않나요? 이게 제가 타고 다니는 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예쁘게 생겼어요. 딱 앞모습만.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? 후미등? 이 밤이면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오거든요. 이게 참 예뻐요. 밝은 낮이어가지고 티가 잘 안 나는데 나름 예쁩니다.